네, 오늘은 점유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점유권. 자, 그러면 점유권 들어가려면 다시 또 우리는 점유권 위치를 봅시다. 민법 전의 물권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 그다음에 나머지 물권을 본권이라고 하지요. 그다음에 본권은 다시 소유권하고 그다음에 제한 물권 나눕니다. 제한 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하고 그 다음에 담보, 그죠? 항상 공부할 때는 이 표시를 해놓고서 공부하십니다. 지지전,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뭐다? 유질저. 그래서 점유권 1, 소유권 2,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점유권을 공부하는 거니까 점유권이랑 가등한 대등한 어깨를 나누는 것은 점유권하고 뭐예요? 본권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요거 얘기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요거 얘기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그래서 앞에서 공부하실 때 미등기 매수인 해서 등기하는 매수인이 만약에 경작하고 있다면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무엇이 없다? 본권 대표 뭐가 없다? 네, 소유권이 없다. 그죠? 대신 경작하고 있으면 뭐가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권하고 점유권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239페이지 거기 본권하고 점유권하고 헷갈리지 말 것.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세요.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 없는데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 보통은 같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심지어 도둑은 훔쳐왔죠. 본권 대표 소유권 없죠. 본권 아닌 점유권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 비교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240페이지 점유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192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2조. 자, 사실상 뭐 하고 있으면 지배하고 있으면 지배하고 있으면 자,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지배하지 않으면 점유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권 아닌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점유 요건에서는 그냥 거기 우측에 241페이지 그 점유의 성립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냥 사실상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 뭐그 정도 제목만 기억해 두십시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본래 모습인데 그 다음 편 넘기시면 자 이제 점유의 관념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 합니다. 자 점유의 관념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예외를 얘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가 195조의 점유 보조자란 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집에 집주인이 있고요. 집주인 있고 만약에 가사 도우미가 있다. 그죠? 또뭐 여러분들 또 가게에 주인 있고 네? 가게에 주인 있고 그다음에 알바생이 있다. 또 은행 있죠? 법인이죠? 은행 법인 있고 은행 직원 있습니다. 그죠? 직원들. 자, 가사 도우미가 사실상 지배하고 알바가 지배하고 직원이 돈을 지배하더라도 예, 이런 자들을 우리가 점유 보조자랍니다. 그래서 요런 자를 갖다가 뭐라 하고 점유주 또는 점유자. 요가 무슨 자다? 점유 보조자. 예, 글자에서 느끼세요. 아, 점유자를 뭐 한다? 보조하는 자니까 위에 점유자가 점유권 있고 이 사람은 보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조자는 현재 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 네, 의는 좀 체킹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은 생략하시고요. 거기 3번 가세요. 효과가 중요합니다. 효과. 그래서 보조자는 글자에서 점유자가 아니니까 무슨 권은 없구나. 네, 점유권은 없구나. 근데 점유주를 위해서 누가 물건 훔쳐가면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력 구제권 행사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그러나 자력 구제권이 있다. 그 정도에서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접 점유갑니다. 간접 점유는
빌려준 자하고 빌려 쓰는 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뭐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그죠? 이쪽에다 뭐 시켰다가 점유시켰다가 나중에 을이 뭐할수 있으면 반환 받을 수 있죠. 갑은. 그럼 갑은 사실상 지배는 하지 않습니다. 점유는 누가 하기 때문에 을이 직접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시켰다가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이런 갑한테 인정하는 것이 무슨 점유? 간접 점유가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43페이지 보시면 194조에 거기 권권권 차차치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점유시켰다가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 뭐라 한다? 간접 점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계약 관계에서 간접 점유해 가지고 거기 권권권 있죠. 지상권. 지상권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 있고 그다음에 질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차차치가 있죠.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자, 요거는 물권 형태 얘기고요. 요거는 자, 직권권권은 물권 얘기고요. 차차치는 뭐다? 채권 이야기 되겠습니다. 결국 보통 전부 다이 갑이 있으면 보통 주인들을 얘기하면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을이 있으면 전부 다뭐 했다가 점유를 시켰다가 반환받는 거예요. 전부 다 점유시켰다 반환받는다 점유시켰다 반환받는다 점유시켰다 반환받는다 점유시켰다 반환받는다 점유했다 반환받죠. 그래서 사실상 지배는 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도 마찬가지 의의는 꼭좀 기억해 두세요.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핵심 체크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 세 번째 효과. 자, 거기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유권 있다 없다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접 점유는 보조자랑 반대예요. 점유권은 인정해 줍니다. 간접 점유지만 그러나 이자한테는 자력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점유 보조자하고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는 반대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럼 글자에서 느끼세요. 간접 점유니까 그래 점유권이 있구나. 여기 보조자니까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권이 없구나. 대신 자력 구제권이 있고 이쪽은 자력 구제권이 없다. 그렇게 해서 간접 점유하고 점유 보조자의 효과에다가 초점 놓쳐서 공부하시면 돼요.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거나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 245페이지에 상속인의 점유가 있습니다.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자, 이 점유권은 상속은 본권 대표 소유권이든 본권 아닌 점유권이든 상속과 동시에 전부 다 자동입니다. 상속 뭐라고요? 자동입니다. 뭐 토지를 갖고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이. 자, 토지 등기부상 모두 있고요. 소유권도 있고 현재 경작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이 뭐 하면 사망하면 뭐 하면 사망하면 동시에 소유권도 자동 뭐고 취득이고 점유권도 자동 뭐 한다? 이전한다 그 얘기입니다. 즉 가서 등기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가서 실제로 가서 점유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해야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 가서 실제로 점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 전부 다 이전입니다. 상속 무조건 뭐다? 자동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특징 잡았는데 결국 점유의 관념에서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점유 보조자랑 간접 점유. 네, 다음에 246페이지 갑니다. 점유의 모습입니다. 197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점유의 그 태양 때문에 씁니다. 점유의 모습. 자, 요거는 나중에 취득 시하고 연관이 있어요. 245조에서 미리 설명드릴게요. 자, 점유자가 수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몇 년? 20년을 갖다가 점유하게 되면 취득시효가 완성한다고 합니다. 완성합니다. 갑은 등기부상 소유자고 을은 허락 없이 와서 점유하는 겁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가서 뭐 하면 등기하면 드디어 뭘 취득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무슨 시호? 점유 취득 시호입니다. 무슨 시호? 자, 두 번째 245조 2항은 자, 을이 자, 을이 등기가 돼 가지고 뭐돼 가지고 등기가 돼 가지고 네, 소유사를 가지고 평원하고 공연하고 그다음에 선의이며 과실 없이 네, 무과실하게 네, 등기도 10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점유도 몇 년? 10년이 되게 되면 네, 이때 우리 뭘 한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점유를 통해서 등기로 가는 과정이고요. 이쪽은 등기에서 점유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명칭이 뭐가 되고 무슨 시효가 되고 점유 취득 시효가 되고 제목 관리하셔야 돼요. 요거는 등기부 취득 시효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거기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소유사 평원 막 이런 게 나온다고요. 이때 이것을 관련되는 조문이 바로 몇 조다? 197조 1항이에요. 몇 항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소유사 들어가 있죠, 선의 들어가 있죠, 평원 들어가 있죠, 공연 들어가 있죠. 근데 197조 1항에서 추정 안 되는 게 하나예요. 추정 무가 197조 1항에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유사가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들어가 있고 선의도 들어가 있죠, 평원도 들어가 있죠, 공연도 들어가 있죠. 네, 근데 거기에 무과실이 없어요.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있으니까 그대로 조문 따라서 뭐 된다? 추정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추정 되죠? 근데 뭐가 없다는 거? 무과실이 뭐가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 거 있죠? 그럼 공부할 때 괜히 뭐 소유사, 선의, 평원, 공연 추정되고 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을 선택하세요. 그럼 역으로 치고 들어가세요. 뭐라고? 무과실 추정 안 되고 나머지 거 추정돼.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을까요? 어차피 시험장 가서 답을 써야 되는데 하긴 했는데 답이 생각이 안 나. 왜? 이게 민법에 있는 게 아니고 온 과목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 근데 생각나는 말은 뭐다? 점유 모습. 점유 모습에서 때 뭐는 추정 안 되고 무과실 추정 안 되고 나머지 거 추정돼. 이렇게 하는 게딱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습해 봅시다. 추정되면 생각나는 게뭐 있어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 보호막 쳐놓고 누가 입증, 노래, 문 밖에 있는 그대.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추정되겠네요. 이게 그죠? 그럼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 아니 이 사람한테. 그죠? 그러면 이거 입증 면제죠. 그럼 누가 입증? 문 밖에 있던 그대 값. 이거 아니라는 걸 입증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쪽은 어디까지는 추정이 돼요? 여기까지는 다 추정이 돼. 누구한테? 을한테.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데? 추정이 돼. 근데 뭐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입증 면제죠. 누가 입증? 문 밖에 있는 그대 값. 다른 사람 있겠죠? 그러면 뭐는? 무과실은 뭐가 되지 않으므로 충당하니까 요건 스스로 입증. 그때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그 190조 1항에서 제일 많이 이제 신경 쓴게 뭐냐면 소유의사야. 무슨 의사요? 그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에 취득시효 때문에. 무슨 시효요? 소유의사가 있을 때만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취득시효가 가능하죠? 따라서 무슨 의사가 없으면 소유사 쓰면 취득시효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무슨 의사? 소유사. 그걸 또 책에서는 또 멋부린다라고 또 말을 바꿨어. 자주 점유, 타주 점유. 무슨 의사가 있으면 소유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 자주. 소유사가 없으면 뭐다? 타주. 네, 그 따지는 거예요. 자주 타주. 그래서 여기 의의 니은 체킹. 소유사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를 얘기하죠.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것은 선이죠. 그거 니은 한번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양자의 구별실익이 있을 거예요. 무슨 실익이요? 양자의 구별실익 보시면 거기 취득시효란 말 있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주 타주 판단 기준은 거기 기억 지켜하세요. 주관적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뭐로 결정한다고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누구? 자, 토지로부터 임대해서 을이 꼬박꼬박 차임을 내고 있어요. 차임을 내는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소유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할까요? 인정 안 합니다. 왜요? 임대차 있으면 객관적으로 뭐가 되기 때문에 소유세가 없어요. 무슨 점이요? 타주니까 타인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은 절대 네버네버 뭐할수 없다. 점유 취득시효란 말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타주 점유는 절대 뭐할수 없다. 취득시효 할수 없습니다. 자, 자주 타주를 판단하는 기준대로 씁니다. 자, 그럼 우측에 247페이지에 판례 하나만 봅시다. 맨 꼭대기에 2번. 차고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한 경우 그 점유는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이다. 그럼 옆에다 점점점. 뭐가 가능하다? 쓰세요. 점유 취득 시효 가능. 구별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중요 표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산 면적을 상당히 뭐하고 있다? 초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초과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아니, 상당히 초과하고 있으면 그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악이죠? 이럴 경우는 악의로 이렇게 했을 때는 자주 점유추행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주 점유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옆에다 점점점. 뭐할수 없다는 거예요. 점유 취득시효 할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토지를 샀는데 뭐 했는데? 토지를 샀어요. 토지 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지 사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다 보면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 토지를 갖다 이렇게 뭐 하는 경우도 있어. 요만큼 이렇게 점유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너무 뭐하면 그러면 여기 갑 있고 여기 을 있으면 을은 뭐 나는 이 부분은 뭐 했다 에? 자주로 점유했다 이렇게 할 것이고 갑은 뭐라고 할까요? 타주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안 뺏기려면 가서 보니까 이것이 그러면서 거꾸로 하는 거야. 상당하지 않다면 뭐 하지 않다면 상당하지 않다면 뭐로 가는 거고 자주로 가서 이 사람이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상당하면 타주로 가면 취득시효 못하니까 갑이도록 가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다른 거 없어요. 됐어요? 네, 그럼 밑으로 가 봅시다. 247페이지 밑으로 쭉 가시면은 타주미를 인정한 경우 있죠. 4번 체킹.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명의수탁자 점유는 무슨 점유? 그러면 뭐할수 없어요. 점유 취득시효 할수 없죠. 등기를 수탁자한테 맡기고요. 점유도 수탁자한테 줬어요. 그럼 수탁자는 몇년 점유해도 20년 점유해도 뭐할수 없고 여기 점유 취득시효 할 수도 없고 등기부 10년 점유 10년 지나도 뭐야? 등기 취득시효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수탁자 아시겠어요? 자, 4번 체킹, 5번 체킹 하시고요. 타인 토지에 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 점유. 5번 옆에다가 분묘 기지권. 무슨 기지권? 분묘 기지권은 소속이 소유권 소속이 아니고 지상권 소속이야. 분묘 기지권 소속은 어디 소속? 소유권 소속이 아니고 뭐다? 지상권 소속이야. 분묘 기지권 취득하는 사람은 지상권 유사 물권 취득이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점유? 타주 점유. 4번, 5번 정도에서 점검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
자, 4번에 니은 입증 책임까지만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조점유 주장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 밖에 있는 그대 타주라고 떠드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갈 것이다. 네, 그다음에 있는 5번, 6번, 7번은 나중에 판례상입니다. 거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 251페이지 가세요. 자, 가로 3번에 3번. 가로 3번에 3번. 자, 무과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죠.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맨 중앙 있죠. 빈 여백에다 이렇게 쓰세요. 평공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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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원, 공연. 자주점유 선, 평공자 선, 한 묶음, 반대 화살표, 무과실. 그래서 평공자 선, 거기까지는 밑에다가 추정 동그라미고, 무는 추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평공자 선까지는 뭐가 되나? 추정되나? 무과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정리 끝. 다음 편에 넘겨가지고요. 점유권 취득과 소멸했습니다. 자, 253페이지에 199조 체킹. 253페이지에 199조 타이틀 제목이 점유의 뭐예요? 승계. 자, 점유 승계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점유 더하기. 뭐라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갑이 을한테 점유하고 있죠. 을이 꼭 20년 점유할 필요는 없어요. 을이 병한테 혹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을 점유하고 병 점유돼서 몇 년? 더하기 이거 돼서 몇 년이면? 20년이면 뭐할수 있다? 취득시효 할수 있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그게 점유의 승계죠? 네, 그러면 199조 1항은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합산해서 뭐할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항,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뭐 하는 경우? 주장하는 경우에는 모두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합니다. 점유 더하기 있죠? 그러면 그 199조 그 점유 승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맨 위에다가 쓰세요. 점유 승계. 반대 화살표, 등기 승계. 모두 인정하지만, 점유 승계도 있지만, 등기 더하기도 인정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을이 사가지고, 이 사람의 등기가 6년이 됐고, 예? 점유도 6년 됐다가,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팔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 사가지고, 등기 해가지고 몇 년? 5년이고, 점유도 몇 년이면? 5년이면. 자, 조문에는 점유 더하기가 인정되니까 더하기 인정되죠. 그몇년 됐어요? 10년 넘었죠. 그러면 등기 더하기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이걸 판례에서는 인정합니다. 아셨어요? 그 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 더하기도 있지만 모두 있다. 등기 더하기도 인정한다는 아셨습니까? 그래서 점유 승계하고 뭐예요? 등기 승계. 그럼 잠시 여러분들 점유하고 등기 가지고 할 말이 많죠. 뭐 있을까? 점유하고 등기 가지고. 점유하고 등기. 해볼까요? 자, 부동산은 공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등기는 아는데 저 반대 것도 한 번씩 터치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공부가 실력이 늘어. 부동산 공시가 뭐죠? 등기 알아. 이게 아니고 이러다 이렇게 해주란 말이야 지금. 뭣뭣이 아니고 뭐다 뭣뭣이다. 등기.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다? 점유의 추정력이란 말을 쓰면은 틀리고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 있다는 말을 쓰지 맞겠죠. 그러면 거꾸로 동산은 뭡니까? 동산은 공시가 점유입니까? 등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등기가 아니고 뭐니까 점유니까 동산은 현재 뭐 하는 사람이 점유하는 사람이 본권 있다고 추정력 들어가는 게 맞지.
등기 충이라는 말은 이건 택도 없는 소리죠, 이거는.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뭐 넘기시면 256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요? 생략된 건 넘어가세요. 걱정 마시고 256페이지 가시면 200조 권리의 무슨 추정? 적법 추정 나와요. 자, 거기 점유자 있죠? 점유물 있죠? 자, 점유물 위에다가 동산 하나 적으시고 동산. 자, 점유자가 있고 그 옆에 뭐 있어요? 점유물 있죠? 점유물에서 뭐 써본다? 동산 써보시고 부동산을 써보세요. 밑에다가. 그러면 해보세요. 동산 점유자는 자, 거기 보시면은 점유물에 해당하는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뭐 한다? 수익권이 있다라고 추정한다. 그 말은 맞겠죠. 근데 부동산 점유자가 본권이 있다고 추정한다는 말은 안 되겠죠. 200조. 그게 바로 뭐다? 그 200조가 바로 뭐냐면 점유의 추정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뉴에다 쓰세요. 점유 추정력, 반대 화살표, 등기 추정력. 점유 추정력 반대말은 뭐다? 등기 추정력. 자, 그러면 그 위에다가 부동산을 쓰시면 뭘 쓰시면 그럼 부동산은 어디다 붙여 먹어야 됩니까? 점유 추정력이 아니고 뭐예요? 등기 추정력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동사는 등기 추정력이 아니고 뭐다? 점유 추정력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번 추정의 요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다? 추정의 요건에 기억, 별표, 뭐일 것? 동산일 것. 그것만 기억하세요. 점유에 대한 권리 적법 추정은 동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미등기 부동산에도 점유 추정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부동산은 공시가 뭐예요? 아니, 점유가 아니고 뭐니까? 등기니까. 부동산은 점유자가 본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부동산은 등기자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추정력하고 점유 추정력하고 뭐예요? 등기 추정력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00조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258페이지 갑니다. 자, 점유자하고 무슨 자의 관계? 회복자 관계.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갑이 닭을 키웁니다. 닭을 키워요. 근데 이 닭이 집을 나가서 을집 닭장 가서 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놀러 갔다 보니까 자기 닭이 있는 거예요. 표시를 해놨어, 거기다가. 닭에다가. 그럼 갑은 을한테 뭐 합니까? 달라 하겠죠. 그럼 이 사람 무슨 자로서? 닭에 대한 무슨 자로서? 달라 할거 아니야, 여기다. 그럼 을은 무슨 자가 되는 거야? 점유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회복받는 사람이죠? 회복자죠? 그럼 달라 할때 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갑을한테 닭을 반환 요구하면서 이랬습니다. 이 닭이 보니까 암탉이다. 뭐다? 암탉은 몰라요? 알을 낳죠. 그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 그러죠? 알은 과실이거든요. 뭐다? 과실이고 암탉은 뭐다? 원물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좋아하는 게 뭐죠? 과실 취득은 누가 한다? 원물 소유자가 한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면서 뭐 달라 할까요? 그동안 먹은 알값 있잖아요. 알값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요거는 원칙이 그렇다. 뭐다? 과실득은 원물 소재는 것은 맞다. 그러나 원칙이다. 그러면 201조 1항에 따라서 몇 항이요? 201조 1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다?
과실 취득권이 있거든요. 물론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갑한테 난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 취득권이 있다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이 사람부터 알값을 받으려면 갑이 을에 뭘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악의를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아까 197조 1항에서 선의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선의는 추정돼 안 돼요? 추정됐잖아요. 편공자 선. 추정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증. 면제. 그럼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누가? 갑. 갑의 을을 뭐로 입증하면? 아니, 악이 입증하면 알값 받아오는 거고, 입증 못하면 누구 거다? 을 거. 네. 그 다음에, 을이 거꾸로 공격합니다. 뭘 하냐면은, 내가 이 닭을 지금까지 키워오느라고 내가 사료비를 많이 지출했다. 무슨 비? 사료비. 닭을 보존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 그래서 뭘 한다? 사료비 달라. 그게 203조 1항에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청구권? 아셨어요? 그러니까 회복자하고 무슨 자, 점유자 관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자한테 점유했던 자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는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1조 보면은 선의 점유자는 무슨 취득이 있고 과실 취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의 체킹 하시고 뭐 한다? 체킹 하시고 그다음에 디귿 체킹 하시면 돼요.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다? 과실 취득권 있다. 악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해서 201조는 의의 기억하고 디귿만 체킹하시고요. 자, 다음 편 넘겨보세요. 202조. 그러면 혹시 목적물 멸실 뭐 했으면, 훼손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202조 1번, 1학 첫 번째 자주점이라는 말이 있고 무슨 점유가 있어요? 타주란 말이 있습니다. 자주는 소유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이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 선이 악에 따라서, 근데 악의는 전 배상. 그래서 201조에서는 선의는 뭐가 있고 적어드릴게요. 과실 뭐가 있고 취득할 수가 있고 악의는 과실 취득권이 없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202조에서는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에요. 요거는 과실에 관한 거, 과실 취득에 관한 얘기고 202조는 멸실 돌려줄 때 멸실하거나 뭐한 경우 훼손. 그래서 자주 점유 소유사가 있었던 경우는 두 가지 나눕니다. 선의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죠. 선의는 있는 그대로 현전. 악의는 뭐다? 전 배상 해줄 의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유사가 없는 타주는 어차피 돌려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점유는? 타점에는 뭐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이건 전부 다 전배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서 있죠? 그 202조 조문의 단서 있죠? 그 부분을 색깔 칠하세요. 202조의 맨 마지막 지문. 202조.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뭐인 경우에도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뭐 한다? 배상. 소유사가 없다는 게 뭐죠? 타주 점유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3조입니다. 몇 조요? 203조는 비용 상한 청구권입니다.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비용 지출을 뭐 해달라? 상환해 달라는 뭐다? 청구권. 그래서 필요비. 자, 현상 유지한 겁니다. 현상 유지 들어간 비용, 무슨 비? 필. 요 비를 뭐 하라? 상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과실을 뭐 했으면? 취득했다면,
치료비 상환은 인정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 203조 2항은 계량 비용입니다. 무슨 비용이요? 계량 비용 유익비. 자, 유익비 상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비용? 유익비 상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할 때 계산해야 됩니다. 자, 청구할 때 금액 계산해야 됩니다. 청구할 때 계산은 누가 하느냐? 점유자가 합니다. 그동안 지출 금액이 이만큼이다. 지출액 또는 증가액. 그래서 이렇게 들이대면 선택은 누가 할까요? 선택은 누가 한다? 회복자가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이 유익비 관련돼서는 법원에 청구하면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면 안 되고 뭐만? 유익비만. 그래서 이 필요 유익비 가지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유치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권이요? 유치권. 그래서 요거하고 임대차하고 살짝 비교가 돼요. 비교 뭐냐면 요건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임대차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임대차하게 되면 주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고 여기 누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임차인은 필요비를 뭐 하게 되면 필요비를 뭐 하게 되면 지출하게 되면 바로 즉시 들어갈 수 있어요. 유익비는 계약이 종료 후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점유자가 무슨 자예요? 회복자 얘기입니다. 뭐하고 뭐요? 지금은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여기 누가 있고 회복자가 있고 여기 무슨 자가 있으면 점유자 무슨 비하고 무슨 비는 이 회복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뭐할 때? 그때 필요 유익비 달라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임대차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니까 여기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요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계약이 끝난 다음에 요구하도록 돼 있어요. 626조가. 근데 이건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달라고 요구할 때 비로소 필요유익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조하고 몇 조? 626조하고 몇 조하고 이 203조가 두 문제짜리예요. 그리고 이 203조는 특징이 뭐뭐 못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 묻지 않고 공격하는 데 특징이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아주 요가 아주 선호한다는 거예요. 몇 조를? 203조. 그래서 밑에 260페이지 203조 체킹하시고 거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의 기억 체킹하시고 읽어보시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무슨 청구권이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는 그 니은을 한번 체킹해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3번에 니은 박스 해놓으셔야 됩니다. 맨 밑에 3번에 니은. 점유자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회복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랑 비교가 돼요? 임차인은 필요비 즉시 상환이죠. 여기는 즉시 상환할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달라고 할 때. 그 차이점 꼭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3번에 니은 꼭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63페이지 갑니다. 세 번째,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습니다. 네. 점유보호 청구권. 자, 이건 반대말이 뭘까요? 여기로 다시 온 겁니다. 어디로 왔어요?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여기 있어요. 점유권 기초라는 뭐가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또, 이 말이에요. 뭐다? 그 점유권 물청을 뭐라 했습니까? 그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점유권 물청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비교가 돼요. 뭐하고? 소유권 물청이랑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 물청은 204조,
수익금 물청 비교하는 게 213조예요. 205조하고 206조하고 214조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204조는 타이틀 제목이 뭐라고 됐습니까? 점유에 뭐라고 됐어요? 회수. 그렇게 됐죠? 근데 그거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도 해요. 무슨 권? 그래서 204조는 점유권 기초라는 거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이 되고 213조는 뭐가 될 것이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비교를 잘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디 있겠죠? 이 물청 얘기가 있었을 텐데, 페이지 272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272페이지 가시면 거기 영어로 DEFS E하고 F 있을 거예요. EF 있어요? 이는 본권 아닌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일명 점유보호청구권이고요. F는 본권 대표 수익권 물청이죠. 그럼 맨 왼쪽에 색깔 들어간 부분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고, 오른쪽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색깔 들어간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소유자는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 할 수도 있고,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204조하고 몇 조? 213조 비교했습니다. 그럼 204조 1항은 침탈이란 말이 있어요. 침탈. 있죠? 또 침탈 당하는 몇 년이에요? 1년.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그런 문구가 없어요. 소유자는 소유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할 권리? 점유할 권리. 그게 본권이거든요. 점유할 권리는 점유권 아니에요.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할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키워드는 이 204조의 침탈과 213조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세 가지 적혀 있습니다. 소유자 갑이 목걸이를 사기로 해서 을한테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뭐 당했습니까? 그러면 사기친 자는 뺏었을까? 뺏은 건 아닌 것이다. 뺏은 건 아니죠. 그 뭐가 아니므로? 침탈 아니니까 몇 조를 못 던진다? 204조를 못 던져. 그몇 조를 통해서 돌려받는다? 213조. 그래서 밑에 사기친 자한테는 본권 소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해서 돌려받는 거지.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습득자란 말 있죠. 습득자도 뺏은 건 아니잖아요. 주신 것뿐인데. 그러니까 뺏은 게 아니니까 뭐야? 몇점못 던지고? 점유권 가지고 점유를 할수 없고 소유권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요. 자, 도둑놈한테는 훔친놈한테는 뭐할수 있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내놔 할 수도 있고 몇 조? 그래서 특히 그 사기친 사람을 박스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 그게 판례 태도야. 사기친 자는 무엇이 아니므로 침탈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 앞으로 가셔서 페이지 몇 페이지? 네, 263페이지 있죠? 그래서 맨 밑에 기억에 A, B 두 가지만 딱 체킹하세요. B 옆에다가 별표 좀 해두시고요. 사기란 단어가 있습니다. 사기로 인해서 점유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유실물 습득한 경우 등에는 점유의 침탈이 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뭐나 행사할 수 있었습니까, 아까? 그렇죠. 서로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자, 260페이지에 205조 점유물 방해 제거. 260페이지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참고 사항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 아니, 아니, 요거. 204조하고 몇 조? 213조 잘 모아놓을 것 비교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점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한 얘기고, 이거는
본권 가지고 점이 내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68페이지 정리합시다. 208조 1항 점유권에 기인한 수와 본권에 기인한 수는 서로서로 모아지 않는다. 네, 그게 바로 몇 조? 204조와 213조는 서로서로 모아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두 번째 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수를 제기하게 되면 점유권 유무 가지고 재판해야 되지 본권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점유권 이야기를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점유권에서는 아까 점유에 관여만 있었죠? 네? 누구?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 비교해 두시고, 네? 두 번째는 아까 평공자 선까지는 뭐가 되는데?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다음, 점유 더하기도 있고, 등기 더하기도 있다. 다음,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점유자 추정된다만 하면 안 되고, 등기자 추정. 동사는 등기 추정력이 아니고 점유 추정력.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3조 있었죠. 비용 상한 청구권 있었죠. 선악 묻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임대차랑 비교할 것. 203조랑 626 비교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 물청 204조하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있었죠. 그거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뒤에 강의 노트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소유권 하도록 하겠습니다.